과감히 돌렸어야 되는데. 아, 괜히 몇 개 썼습니까? 51개 날려먹었군요. 아, 이거 모르고 빨리 돌리려다가. 오, 21%였는데. 왔습니다, 왔습니다. 레전더리! 한 번에 왔습니다. 아, 이거 쓰려다가 10개짜리 큐브. 아, 이거 36% 뜨면 어떡하지? 아, 얘만 21%가 나오는 거네요. 아, 방어력 빼고 다.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뭐지, 옵션 중에? 아, 쿨감 괜찮겠다. 네,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말씀하십니까? 아, 네네. 하이퍼 쿨감이 있으니까. 아, 잘 안 나오는 건데. 아, 근데 재사용 마이너스 2초만 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2초만 쓰긴 좀 아깝죠. 아, 여기, 여기! 아! 아, 불켜 던지는 거 좀 오버 같은데? 아니, 나 원래 21%였는데 18% 쓰는 것도 좀 오버 같은데? 27% 가시죠. 아, 불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불켠 아닌 것 같습니다. 랩큐로 하시죠. 랩큐로 하시죠, 랩큐. 아, 레드큐브 사야 되겠어요. 불켠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나 제로 캐릭터에 큐브 많은데. 바람주하세요. 네. 빠이. 아, 들어가세요. 빠이. 들어가세요. 아, 멸망하게 생겼군요. 멸망전 갑시다. 어, 30% 인정합니다. 와, 또 뜨니까. 제가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22성 가야 되는 것인가? 아, 22성 가야 되는 것인가? 22성 가는 겁니다. 가자. 아니, 이게 아, 이제 22성 하시는 겁니까? 22성 가자. 아니 이게 모자가 작업이 상당히 많아서 유효 세 줄 뽑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든데 여기서 30%를 뽑는 게 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22성 가야 됩니다. 아 이러면 이제 33% 하나 30% 하나. 아 저 먼치님 드리려고 명키 하나 사왔던 분입니다. 상위 27% 벨트 30% 점점 30% 둘둘에 AD가 망해가고 있군요. 아 이거 장갑 돌리기 이건 좀 애매한데. 아 큐브 돌리면 뭔가 성공할 분위기로 근데 장난 아니군요 지금. 자 마지막 남은 블랙 큐브 30 40개 장갑에 다 던지고 도망가야 되겠구만. 아 쌍크댐 나오기가 어렵나요? 나름 엄청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렵다고 봅니다. 와 아 130%다 130% 갑시다. 어 나왔다 와 아 진짜 나왔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우와 나왔습니다 오 럭이야 진짜 나왔습니다. 아 또 쌍크댐이 나왔군요. 이번엔 또 어딜 큐브 해봐야 되나. 제가 큐브 하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어. 정답은 큐브였다. 아 쌍크댐 럭이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 그래. 아 나머지는 돌리기 애매한데. 아 이거 AD를 한번 손봐볼까 그러면은. 아 이거 에디셔널 큐브까지. 아 AD는 진짜 하기 싫었는데. 근데 진짜 AD는 망의 지름길인데. 아 AD는 안되는데 진짜로.
솔직히 전에 아 에디 에반데 아 에디 진짜 안 되던데 에디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 에디 진짜 안 되던데 아 에디 정말 안 되던데 안 된다면서 하고 같지 않네. 아 에디 안 되던데 아 에디 진짜 안 되던데 아 일단 기패 두 줄 나왔으니까 일단 기패 안 되겠어. 업보입니다. 기패 그렇지 그렇지 유니크 공시비에 힘 4% 일단 올렸어 킵. 갑자기 스펙업이 확 됐는데 20 이상 가야 돼. 아 모자 30% 야 장갑 상크뎀 이야 에디 두 줄까지 아 이제 뭐 해야 되나 나머지 사와야 되는데 아 내킨 김에 블랙캡 붙여서 세 개만 던져볼까 느낌이 보조무기도 너무가 느낌이 좋은데 세 개 하다 보면은 네 개도 되는 거 네 개 하다 보면 다섯 개 하다 보면 여섯 개 일곱 개 아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스펙업 요거까지만 하자.